안녕하세요. 박창규 닥터레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서비스를 넣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커트 서비스를 넣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리시브를 해서 내가 어떻게 상부 준비를 할 것인지 저의 예상이죠.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이제 자주 못 남겨드리고 했었는데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는 좀 막 이것저것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아마 커트 서비스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남겨드렸는데 이 커트 서비스를 상대방한테 제가 왼손잡이니까요. 지금 이제 오른손잡이가 이제 이쪽에서 리시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여기서 서비스를 백쪽으로 자 보시면은 자 이제 투바운드를 이렇게 짧게 넣었다. 이렇게 커트 서비스를 짧게 넣으면 첫 번째로 이제 상대방이 제 생각에는 제가 넣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 커트를 다시 짧게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서비스를 넣었으니까 볼을 백사이드로 준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먼저 선제를 잡으려고 서비스를 넣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서비스를 커트 서비스를 짧게 넣고 상대가 커트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먼저 선제를 꼭 잡으셔야 그래도 애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선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커트 서비스를 자, 팟 쪽으로 서비스가 잘 안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자, 팟 쪽으로 서비스를 짧게 넣었다. 그렇죠. 짧게 맞춰서 짧게 넣죠. 짧게 넣으면 이제 상대방이 내가 서비스를 짧게 넣으면 상대방도 분명히 스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짧게 넣지만 뭐 길게 넣는다 그러면 보통 이쪽으로 백사이드를 길게 주거든요. 그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서비스를 짧게 넣는데 상대방이 팟 쪽으로 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제 생각에는 팟 쪽으로 주게 되면 이제 코스가 좀 짧기 때문에 좀 그래도 대각선으로 길은 쪽으로 좀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백사이드로 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빨리 뭐 백드라이브로 잡아서 걸어준다던가 뭐 아니면은 내가 서비스를 정말 많이 찍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여기서 내가 서비스를 넣고 들어왔는데 백사이드로 꼬르면 돌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니면 백드라이브로 안전하게 내가 걸어준다 아니면 보통 이제 백드라이브가 약하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준비했다가 다시 리턴해서 다시 찍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를 넣고 상부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너무 돌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커트로 리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내가 커트 서비스를 다시 백쪽으로 길게 넣었다. 자, 이런 기습적으로 커트 서비스를 백사이드로 길게 넣는다는 것은 내가 잡아가지고 위에서 내려치게 되면 내 배꼽 밑에서 내려치게 되면 볼이 이런 식으로 길게 가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 어떻게 할까요? 자, 준비를 했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드라이브로 오른손잡이가 이쪽으로 걸게 되면 내가 빨리 길게 넣기 때문에 빨리 가서 디펜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펜스 할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뭐 백드라이브가 약하신 분은 그냥 일단 길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찍어서 길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 볼이 많이 찍히기 때문에 말이 빨리 내가 따라가서 드라이브로 강하게 제낀다던가 아니면은 빨리 볼이 뭐 너무 많이 찍히면 빨리 따라가서 높으로 걸어준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상대에게 다시 또 상부 공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걸고 나서 상대가 다시 받으면 다시 또 연결 동작이 나올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포트 서비스 이제 내가 다시 자세를 잡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넣었을 경우는 솔직히 이 자세에서는 무조건 이게 디펜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찍어주고 다시 디펜스를 이 커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단순히 커트 서비스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상대방이 다시 뭐 커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뭐 루프 내 서비스가 좀 길면 루프로 건다던가 이런 걸 볼 적에 내 서비스가 짧으면 많이 찍혀서 짧으면 상대방이 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 서비스가 커트 서비스인데 좀 길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것을 내가 2구에서 먼저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드라이브에 좀 약하신 분들은 또다시 커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커트 서비스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찍을 줄만 알면 서비스가 길어도 상대방이 커트를 하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3구에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이 커트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커트 서비스를 내가 많이 찍는다 그러면 또다시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뭐 횡회전 서비스 이런 거를 길게 넣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이 커트 서비스가 내가 자유적으로 짧게 넣는다. 이렇게 짧게 넣고 뭐 길게도 넣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 3구 선제 능력만 있다면은 상대를 재빠르게 내가 선제 공격으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슨을 하시면서 이 3구 드라이브 많이 연습하시잖아요. 근데 게임할 때는 이 3구 드라이브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가 이 퍼트 서비스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예 뭐 탁구대에서 맞고 돌아오는 이 스핀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보시면 되게 통쾌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제 영상 통해서 이런 팁 같은 거를 잘 보시고 이 서비스 연습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트 서비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세요. 퍼트 서비스. 자 서비스가 길든 짧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실력을 충분하게 상대한테 공격을 할 수 있는 제일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 커트 서비스를 백사이드 짧게 길게 포어사이드 짧게 길게 이렇게 넣으면서 설명을 해보았지만 저도 그냥 이러한 부분은 예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게임 하시면서 딱 부분은 뭐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게임에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커트 서비스를 이렇게 미들라인 쪽에다 넣게 되면 상대방이 미들에다 넣으면 뭐 정말 리시브를 가운데서 하시는 분들이야 백핸드 커트로 하겠지만 뭐 리시브를 뭐 백사이드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볼이 미들로 오게 되면 이렇게 포핸드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공격 성향이 리시브 공격 성향이 어떤 공격 성향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포트 서비스를 미들로 짧게 넣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상대방이 뭐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면 포핸드로 할 수도 있고요. 포핸드로 하면서 백쪽으로 저한테 줄 수도 있고 그냥 미들라인으로 슈팅을 넣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상대방이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볼을 보고 빨리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퍼트 서비스에 의해서 상대를 어떻게 넣고 어떻게 이제 상대를 잡아갈 것인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상대방이 오른손잡이 여기 서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퍼트 서비스를 여기서 퍼트로 짧게 넣고요. 상대방이 여기서 퍼트를 주면 제가 돌아서서 퍼트를 살짝 걸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시스템이에요. 팟쪽을 짧게 퍼트 서비스 넣고 상대가 백쪽으로 주면 돌아줘서 걸고서 상대가 밀면 여기서 다시 팟쪽으로 제끼는 이런 플레이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하나를 알려드리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상대의 팟쪽으로 짧게, 자, 서비스를 상대 짧게 넣고 퍼트를 백쪽으로 주면 돌아서서 여기서 상부 퍼트 드라이브 걸고 빨리 들어와서 상대가 다시 뒤에서 한쪽 주면 다시 여기서 전진 드라이브로 연속 공격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스템을 얘기하시면 저보다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직접 게임하면서 느끼시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좀 생각을 하셔서 나만의 그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규 탑프레싱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